향기의 미술관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거잖아요. 네, 로열티를 받는 거죠. 아... 대출도 받았다니까요. 지금도 상환하고 있다니까. 네. 꿈을 꿀 수 있고 네. 그게 눈앞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걸 직접 목격하고 있을 때가 너무 짜릿하죠. 몇 년간 버텼잖아요. 네. 존버했죠. 진짜 이거지 결국. 난 진짜 이거 와 씨. 공장에서 무슨 뭐 200개씩 찍어주는 줄 알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무조건 만 개. 일단 조향사라는 네.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어떤 뭐 자격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있는 거는 다 사설 자격증일 네. 뿐이에요. 네. 딱 조향사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제 기준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네. 향료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조향사가 맞죠.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디어와 컨셉을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엔 장미향이 메인으로 컨셉이 돼서 시트러스한 계열을 또 어느 정도 터치가 돼 있고 네. 이런 컨셉 있죠. 이걸 네. 이제 의뢰를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샘플을 먼저 다 뽑아주죠. 근데 100% 마음에 들 수가 없거든요. 계속 수정 과정을 거쳐요. 선택은 결국 제가 하는 거예요. 아, 다시 말하면 향을 기획을 하는 거네요? 그럼요. 아, 조향사라고 그럼요. 내가 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향사라는 건 연구원 쪽에 가까운 조향사냐 아니면 진짜 브랜드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는 쪽에 가깝냐. 그렇게 보시면 갈 돼요. 갈 수 있는 갈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네요. 좀 포괄적인 거예요. 네. 조향사라는 말은. 아, 그러면은 이쪽 네. 크리에이터의 범주 안에 계신 조향사들은 내가 원하는 향을 정해요. 정한 향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샴푸든 비누든 향수든 네. 원액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오일이거든요. 네. 원액만을 만들어주는 곳이 향료회사예요. 네. 그건 내가 직접 할 수 없어요. 막 기계와 막 이런 게 다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맞다.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거죠, 네. 이거는? 그럼요. 그쵸? 화장품 아. 제조업자가 있고요. 네. 네. 책임 판매업자예요, 네. 이제는. 그걸 의뢰를 해서 받으면 네. 제품만을 만들어주는 OEM 공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아, 이걸 이제 제품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제품화하는 공장에다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내가 디퓨저를 만들지 향수를 만들지 아, 어떤 OEM 회사에 보내갖고 어떤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 건지를 내가 다 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네. 이건 납품하는 건가요 이제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졌으면 그때부터는 네. 진짜 사업이라 할 수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유통을 어떻게 하고 네. 하는 건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네. 향기의 미술관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거잖아요. 네. 상표권을 제가 갖고 있는 네. 거죠. 무형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스토리도 제가 만들고 향도 어쨌든 제가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으니 요걸 가지고 화장품하고 향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저한테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네. 대신에 같이 조율하면서 정하는 네. 거죠.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네. 그럼 저는 한 번씩 대량으로 생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죠. 아.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생산을 네. 해요. 그러니까 좋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동안 버티기가 필요한지가 이해가 되네요, 진짜. 요즘 너무 보상받는 느낌이랄까? 이게 네. 내 브랜드를 이제 사람이 사용하게끔 만드는 데까지 사실 내가 기업도 아닌 상태에서 개인에서 네. 출발을 해서 한 건데 와, 이거 쉽지 않았겠는데, 진짜? 쉽지 않겠다라고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네.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솔직히 좀 급하잖아요. 네. 브랜드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브랜드는 묵은지인데 너무 겉절이만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왜?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네.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려면 보장이나 이런 거 뭐 어떻게 알아요. 네. 인생이 보장이 없는데 네. 결국은 운이에요. 50% 이상은 운이라고 봐요. 50%가 뭐야. 운칠기삼이지.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재밌는 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이쪽 길을 선택하고 나서 네. 가장 행복했었던 때? 저는 사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게 왜냐면 하루하루가 다 너무 좋아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항상 돈에 대한 관련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 대해서보다는 항상 자금에 대한 것 같아요. 집에서 사업비 딱 주면서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었거든요. 네. 대출도 받았다니까요. 지금도 상환하고 있다니까. 네.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지만 이 압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벌어도 허무해요. 남는 게 없어. 네. 그런 스트레스는 그냥 그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후회되는 삶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항상 내가 좋았고 지금 하고 싶은 이 일에 대한 거는 네. 어쨌든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네. 힘든 그 부분은 자금적인 게 힘든 거고 아마 그건 평생 갈걸요? 일 자체는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네. 거죠. 너무 좋죠. 그리고 강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끝나고 이렇게 오셔서 네. 사실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 강연을 듣고 향을 맡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다. 힘을 얻는다. 네. 그럼 저는 약간 울컥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강연이 예쁘고 막 아름다운 미술 얘기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술가들의 고독했던 얘기도 들려주면서 고우 얘기 들려주면서 결국은 희망을 내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한두 명한테라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되게 뿌듯하고 그쵸. 어쨌든 하나의 가치잖아요. 네, 향기 미술관이라는 네. 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뭔가 파생되고 있는 거 제품이 나오고 전시가 되고 있고 강연이 나오고 있고 네. 책도 곧 있으면 또 나와요 네. 다시 의도치 않았던 거잖아요 다 꿈을 꿀 수 있고 네. 그게 눈앞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걸 직접 목격하고 있을 때가 너무 짜릿하죠. 근데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몇 년간 버텼잖아요. 네. 존버했죠. 진짜 존버했죠. 이게 약간 점점점 터진다는 게 느껴져요. 아 그래서 잘 버텼다. 네. 아 그동안 잘 버텼 수고했다 진짜. 잘 숙성했다. 네. 아직은 당연히 내공도 부족하고 한데 그래도 보상받는 느낌을 처음 들어요 살면서. 그럼 반대로 순간적으로나마 이쪽 길이 이거 나한테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아니요.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은 솔직히 제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한 곳만 바라봐요. 내가 이게 맞다 생각하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이 그냥 네. 후회된 적은 없는데 제일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라고 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지 결국 난 진짜 이거 와 씨. 아 나는 접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접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 나는 좋은데 난 더 하고 싶은데 아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죠 이것 네, 때문에. 네.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이거 제조업에다가 향수야. 생각해봐요. 심지어 에르메스도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게 향수야. 그럼 브랜드력으로는 솔직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의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 명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 이 컨셉이 먹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향사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 프랑스 그 소설 중에 향수에 나오는 네. 그 그루누이였나? 네, 맞아요. 그 잘하시네요. 네, 그 그루누이 맞아요. 내가 막 향에 막 꽂혀 있어요. 나는 커서 나중에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회사에 속해서 내가 진짜 향을 내 눈앞에서 만드는 그런 네. 화학자 또 연구원 이런 네. 게 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크리에이터 기획자 네. 이쪽이 방향으로 브랜드를 만들 거야.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사업의 길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문제는 내가 이걸 팔아도 팔 곳이 없으면 내가 만들 수조차 없는 거죠. 그건 모든 그래서 유통이 최고라 하잖아요. 네. 연구원이 된다고 하면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유통을 네.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사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물론 저도 지금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다른 브랜드 했을 때 다 느껴본 거잖아요. 다 해야죠. 이게 내가 진짜 팔 곳이 없으면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고. 당연하죠. 그리고 유통기한 있어요 않는... 향수. 네. 그 안에 해결해야 돼요. 네. 근데 또 만들었어. 네. 근데 팔기 위해서는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럼요. 이게 어떤 게 먼저냐 하기가 되게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만들기에 공장에서 무슨 뭐 200개씩 찍어주는 줄 알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무조건 만 개! 몇백 개를 찍어줄 일은 만 개도 미니멈이에요. 아 그럼 진짜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구축을 해놓고 하기 전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 그래서 제조업이 돈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갑자기 무슨 뭐 한 번에 5만 개, 10만 개 이제는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깨 힘 들어가는 거죠. 자본주의 맛이에요 그게. 수입은 어떤 쪽에서 지금 수입을 저는 정확히 있는지. 두 군데에서 들어와요. 네. 라이센스비로 들어오는 로열티죠. 이건 향수회사인가요? 그럼? 네, 향수회사에서 네. 찍어낼 때마다 들어오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찍어내요. 네. 이 회사가 네. 굉장히 경영을 잘하는 데거든요. 네. 판매를 다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그 드럭스토어, 그러니까 드럭스토어, 올리브영 같은 올리브영 곳을 같은 거, 네. 드럭스토어라고 하는데 네. 롭스라고, 네. 롭스에 저희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롭스에 들어가 있어요? 롭스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서울시 미술관이라든가 네. 이런 아트샵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용기에 전면에 내세운 거는 향기 미술관 그 이름으로 박혀 있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왜냐면 네. 오늘 네. 그래도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이해하시기 쉬우신 것 같아서 네. 이 향수예요. 이렇게 썼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나와 있는 유일한 남녀 공용 향수라서 네. 대부분 다 여자 향수라서 이게 이제 르누아르의 네. 작품이에요. 네. 르누아르의 물랭 드라갈레테 무도회라고 해서 네. 약간 행복을 그리는 작품으로 제일 유명한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되게 제가 만든 향이에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다. 롭스에 이렇게 다. 네. 진열해서 아홉 개가 있어요, 지금. 아, 네. 가격은 그렇게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 글씨까지 써줘서. 아유, 아닙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네. 홍보는 아, 아니에요. 진짜, 네. 제가 장사꾼이지만. 막 이렇게까지. 아니, 뭐 대놓고... 이 정도 노하우 다 알려주는데 홍보하면 어때? 그 로열티가 매달 들어오는데 이거는 1년도 사실 안 됐는데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작년 5월 1일 날 런칭했거든요. 근데 홈쇼핑에서 매번 거의 매진이 돼요. 아 홈쇼핑에서도 판매하고 계세요? 홈쇼핑이 메인이에요 저희. 이걸 들고 가서? 그쵸 안 팔릴 것 같죠 형 못 네. 맡으니까. 세트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해서 팔아요. 네. 저도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요 형 못 맡으니까. 네. 근데 아니에요.
홈쇼핑에서 향도 못 맞는 상태에서 일단 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향 설명 한 시간 동안 생방으로 하면서 어떤 향이다? 향 스토리 들려드리고 여태까지 이제 홍석천님하고 김호영님하고 지금 같이 했어요. 근데 매번 거의 다 완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계속 홈쇼핑도 늘려가고 하려고 하고요. 매달 한 번씩은 해요. 홈쇼핑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로열티 수입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는 깔끔하게 로열티 수입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통을 판매하든 판매량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찍어낼 때마다.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될수록 빨리 많이 찍잖아요. 저는 좋죠. 갑자기 중간에 돌발 질문인데 찍어서 팔 때마다 나한테 로열티를 주는 이쪽 업체에서 얼마나 찍었는지 그냥 믿고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신뢰죠.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걸로 디테일하게 확인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회사 대 회사 간의 계약은 신뢰로. 당연하거니와 결국은 신뢰인 것 같아요. 계약도 계약인데 진짜 신뢰죠. 미니멈을 항상 얘기하면 300 정도 들어와요. 300 매달. 정도. 근데 이제 디퓨저도 곧 나오고 해외에도 이제 수출이 돼요. 그럼 그럴수록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 국내에서만 향수만 한다는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로열티 부분적인 거 말고 또 사실 제 주수인들 강연이에요. 강연.